먼저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오지점이랑 육오지점이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오지점이랑 육오지점이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돌려서 육오지점이 육오지점이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안쪽을 열어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펼친 다음에 열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요거를 8장 만들어주세요. 두 번 더 접어볼게요. 먼저 삼각형을 접어주고 오지점이랑 육오지점을 닿을 수 있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오지점이 닿을 수 있게 삼각형을 접어준 다음 안쪽을 열어서 눌러주세요. 요선이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안쪽을 열어서 눌러서 아이스크림 모양이 되게 이렇게 한 장 더 접어볼게요. 삼각형 다이아몬드 반 접어주고 안쪽 열어서 눌러주기 접어준 다음에 안쪽 열어서 아이스크림 모양 만들어주기 미리 나머지를 만들어 놨어요. 8장이 필요해요. 이제 붙여볼게요. 이쪽 반. 여기 펼치, 이쪽 약간. 그래서. 붙여줄게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쪽 펼치해서 이 부분이 닿을 수 있게 이렇게
8장을 다 붙여주세요. 꽃이 완성됐어요.